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약 20년 전 국내 피격 카페 게시판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대들을 무시하는 글을 남기자 한 초딩이 이런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빛나옵니도 홀린 듯 뛰어용, 규현이 오라방도 트리플 5개 다 띠그용 같은 선수들 칭찬 글이었습니다. 그 초딩의 가입 인사도 있는데 저번에 갑했다가 삭제했었는데 다시 갑했다며 본인을 김연아라고 소개합니다. 스켈레톤 금메달의 윤성빈 역시 10년 전 국대가 되고 페북에 이런 글들을 남겼었는데 원래 여자들은 운동하는 사람 싫어하냐는 질문을 올리자 친구는 널 싫어하는 거야 성빈아 라고 조언을 남기기도 하고 역시 김연아는 태릉에서 훈련 중이셨구나 라는 글을 남겼는데 한 친구가 연아 뭐 있냐며 같은 사람인데 걍 지르라며 너도 대표야 임마 라고 하자 그래도 안 돼 라고 단호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후로도 김연아 너무 귀엽다며 김연아 덕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친구들과 쌍욕이 난무하는 찐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불킥을 할 만한 흑역사를 남겼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X한테 질척거린 사람들입니다. 작년 네이트판엔 전남친에게 웃긴 짤을 보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500일 사귀고 헤어진 지 일주일 되었다며 전남친은 너무 단호했지만 꿈에도 계속 나오고 답답해서 미친 척 웃긴 짤을 보냈다며 카톡 캡처를 보여주는데요. 진짜로 내 없어도 괴한나 짤을 보내고 괴한타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그 와중에 괴한타는 맴짓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전남친에게 술 먹고 다시 만나자면서 이런 카톡을 새벽 2시에 보냈다고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싫습니다 라는 단호짤을 받았다고 하고 사내연애 하다가 헤어진 영양사에게 전남친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퇴사했어? 라고 물어보길래 왜 물어보세요? 라고 하자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차단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물어보라고 하니 오늘 미역국 나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한 전남친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심심해서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너랑 나랑 심심하다고 카톡할 사이냐고 물어보니 너랑 나랑 안 좋게 헤어졌냐며 본인이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거의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성분은 핵 수치풀이라며 아직도 이거 생각하면 머리 쥐어뜯는다는 글을 올렸는데 카톡 차단 알아보는 어플로 전남친, 전썸남, 전전남친, 전전썸남 등 본인과 연관있던 남자들을 다 초대해서 차단했는지 알아봤는데 방법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서 단톡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쪽팔려서 바로 카톡 탈퇴까지 했다는데요. 문자로 남자애가 단톡방 캡처 보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캡처를 보니 단톡방에 차단 확인 어플입니다. 이제 누가 당신을 차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내져 있고 본인 혼자 나가기 돼 있었다고 하네요. 아예 전 여친을 잊지 못하는 단톡방이라는 것도 있다는데요. 어떤 분이 유정이를 잊지 못하겠다며 나만 그립냐고 하자 닥치라며 1시간째 전 여친 인스타 보고 있다는 분도 나타나고 새벽 3시에 예진이한테 자냐며 보고 싶다고 보냈지만 일이 없어지지 않는 캡처를 올린 분도 있었는데 심지어 3달 전에 보낸 카톡이라고 합니다. 민서가 진심 착했다며 군대 기다려줬었다고 하자 다른 분이 너 상병 찍었을 때 딴 놈하고 데이트 하는 거 봤다고 하고 유정이가 해준 반찬들을 못 먹고 냉동실에 넣어놓았다며 인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만 멈추라며 사랑에 미친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자 멈출 테니까 전 여친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도 했다네요. 한 여성분은 전남친 있느라 일기 쓰는 중이라며 누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 좀 낫대서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술과 여자를 좋아하더니 갑자기 그렇게 가버렸다며 그래도 청춘을 함께했던 친구인데 젊은 친구가 안타깝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다른 분이 걔 지금 딴애랑 차 안에서 키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고인모독하지 말아달라는 답변을 합니다. 다음은 공개 처형 당한 사람들입니다. 러브라이브 선샤인에 나오는 이 햄버거의 가게는 실존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홋카이도 하코다테에 있는 럭키피에로라는 가게인데 정말로 이렇게 880엔이라는 가격으로 해당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햄버거는 1일
20개 한정 메뉴라 주문하면 직원이 종을 엄청 크게 울리며 손님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햄버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혼자 햄버거를 먹고 있으면 주변의 손님들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네요. KBS 뉴스에선 여름 불청객 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퇴치법을 한 꼭지로 다뤘었는데 어머니가 방에서 F킬러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해충 방제보다는 방에 있는 여러 포스터들이 훨씬 더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서울 코믹 월드가 열렸던 올해 3월 님들 저 큰일남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등신대가 당첨되어 이걸 들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캠핑장에 가서 프로젝터로 애니를 감상했는데 이렇게 밖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다 볼 수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X에는 노년역에서 이거 잃어버리신 분 계시냐며 혼인신고서 사진을 올린 분도 있었고 사범대 앞에서 지갑 잃어버리신 분을 찾는다며 과사에 맡기면 곤란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며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지갑 안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입문교학팀 핸드폰 보관 중이라며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습득했다는 글에는 이런 일본 여성의 사진이 바탕 화면으로 되어 있는 핸드폰이 올라와 있었고 서울 과거에 한 학생은 학교 기숙사에 미친놈 있다며 가무 다키마쿠라를 기숙사에 가져왔다는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러자 바로 내 다키마쿠리 올린 사람은 보라며 본인이 가져왔고 본인 안에 얼굴 모자이크 없이 쳐 올리는 건 뭐하는 놈이냐면서 1학년인 것 같은데 글 내리라는 글을 씁니다. 어떤 분은 예비군에 부대 마크로 이거 달고 갔다가 나중에 후배가 이야기해줘서 알았다고도 합니다. 아주 옛날에 고스턴터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옷장 깊숙이 숨겨진 정체불명의 인형을 꺼냈는데요. 엄마는 여자 귀신이라며 제하고 그 형상으로 사랑을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제작진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다며 경찰까지 부릅니다. 그 인형은 이렇게 옷까지 입고 있었다는데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열까지 하는데 인형 주인이 낚시를 하다가 돌아와서는 어마어마하게 빡쳐 하고는 자리를 피합니다. 무당은 자기만이 알고 싶었던 여자인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가 돼서 부정을 하며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라는 해석을 하고 정령과 접신을 시도한다며 말 그대로 생쇼를 했다고도 하네요. 택배로 공개 처형 당한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나연 갤러리 공구가 유명했는데 트와이스 나연의 덕질 용품을 주문하면 이렇게 나연 얼굴이 크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택배 여기저기에 나연 관련 문구를 쓰는 걸로도 유명한데 아예 샤샤샤라며 나연 얼굴로 택배를 화려하게 감싸주기도 합니다. 회사로 시킨 택배 박스에 이렇게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크게 쓰여 있기도 하고 성인용 용품인 거 티 안 나게 보내주세요 라고 주소보다 훨씬 크게 쓰여 있기도 하고 성인용품이라며 본인 외 개봉 절대 금지라고 정말 눈에 잘 띄게 손글씨로 써서 보내주기도 하며 성인용품인 거 들키지 않게 구입 품목란을 컴퓨터 부품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사항을 썼지만 구입 물품이 이렇게 정직하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택배 참사는 은근 많기도 한데요. 어떤 분은 리얼도를 시켜서 이렇게 포장되어 왔다는데 비밀 안심 포장이라더니 이거 고소 가능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왔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세워놓아도 더 무섭다고 하네요. 심지어 어떤 분은 다세대 주택 사는데 너무 수치스럽다며 배송을 왜 엄한 곳에 갖다 줘서 이런 수모를 겪게 하는 거냐며 후기를 남겼는데 첨부한 사진을 보면 저희 집 앞으로 배달이 왔길래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포장을 뜯어버렸네요. 부득이하게 실례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내용물 때문에 부끄러운 감정이 드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같은 남자고 저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성분은 개강 첫날부터 수치풀이라며 후배가 누나 지퍼 열렸어요 라고 카톡을 보내자 이렇게 쿨한 척 했다고도 하고 어떤 여성분은 애슐리 화장실에서 똥 누고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 점프수트를 입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 내리고 브라만 입은 채로 싸고 있었다는데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글쓴이가 하도 안 나오니까 문틈 사이로 쳐다봤다가 갑자기 야 미친 저 사람 브라만 입은 채로 똥 누나 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한 편순이는 알바하다가 손님이 이걸 사가서 바코드를 찍다가 머릿속으로 뿡알 같다고 생각한 거 입으로 뿡알 같네 라는 이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손님이 어우 이건 빼고 계산해주세요 라고 갔다고도 합니다. 한 여성분은 주차장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시원하게 방구를 부악 꼈는데 갑자기 후레쉬 빛이 오더니 경비 아저씨가 몇 초 동안 불로 비추며 쳐다보고 갔다고도 하며 다른 여성분은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을 갔는데 혹시 몰라서 오른쪽 겨드랑이 털만 밀고 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누워서 양쪽 팔 한 번씩 들어보세요 라고 하여 오른팔만 들고 왼쪽 팔은 엉거주춤 들었더니 한의사가 이쪽이 더 아프세요? 라고 하며 왼쪽 팔만 확 올렸다고 합니다. 환자 상세 기록에 아수라 백작이라고 써놓았을 것이라는 예상도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흑역사와 이불킥 사건은 있을 텐데요. 그냥 웃어 넘기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